안녕하세요. 생각을 싫어하는 남자 차오빠 가오드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하면 되나요? 애정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싫어하는 남자 차오빠 강호동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게스트분을 보시면서 엄청 고맙다고 느꼈다고 말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저희 라라브레드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없었으면, 변리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프랜차이즈 못했습니다. 드디어 모셨습니다. 예! 아, 저는 그 최승욱 변리사라고 하고요. 횟수는 카운트하지 않고 있는데 한 15년 정도 변리사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따매 진짜 나도 고물주 대불란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네. 변리사님들은 돈 많이 벌죠? 아, 돈. 아. 돈 많이 벌죠? 아, 강 대표님보다 못 번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그 AI 시대가 되면서 없어지지 않을 유망 업종에 꼭 변리사라는 게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제 생각에 그 사람의 생각을 아이디어를 들어가지고 그거를 풀어내야 되는 건데 사람의 생각을 컴퓨터에 학습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정형화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 인생이 다 녹아되어 있는 게 어떤 생각하는 방식인데 그거를 잘 들어서 그거를 문서화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권리를 만드는 작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회가 되질 않다? 대표님도 되게 복잡하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들어보고 어떻게 대표님 인생을 컴퓨터에 넣겠어요?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있다면 변리사 직종 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몸에 뒤져보네. 변리사님은 어떤 일을 좀 하시나요? 아, 그 질문은 여전히 저희 어머니도 제가 무슨 일인지 모르시거든요. 변리사 변호사가 도대체 뭐냐 뭐 이랬는데 크게 얘기하자면 이제 지식재산에 관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냥 재산권이라면 부동산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지식재산은 건 지식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거에 대한 거를 권리화하고 그걸 뭐 지켜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지 기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반도체 기술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반도체라는 제품에 들어가는 거고 어떤 상표로 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뭐 명품 프랑스에 많은 명품들이 있죠. 쭉 신뢰, 신용이 쌓여서 어떤 상표로 되는 거죠. 그것도 지식재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세분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플스토어의 어떤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보호 대상이에요. 아,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 그래, 그거 따라 하시면 한국에서는 괜찮지만 미국에서는 큰 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변리사들은 집중해가지고 보호를 한다. 어떤 침해 소송이라든지 권리를 확보하고 혹은 국내에서 만든 발명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상표를 해외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네. 우리 작은 가게들, 소상공인들에게도 네네. 이 상표 등록이나 특허가 뭐 그렇게 중요하나요? 아, 중요하죠. 왜냐면은 뭐 네네. 어떤 가게를 셋업하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거의 뭐 1년 걸리죠. 1년 걸리고 어느 정도 네. 자리 잡고 안정화되고 하는 데는 뭐 2-3년 걸리죠. 2-3년 걸리죠. 네네. 그 인생에서 30대 혹은 30대 살 때 제대로 그래요. 5년 정도 한다고 해볼게요. 안 하죠. 돈 좀 벌 수 있겠다. 5년이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렇죠, 30대에 딱 5년. 그만큼 어떤 가게를 내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4년간의 어떤 물론 맛도 있고 어떤 이런 걸로 이제 알려지겠지만 결국 사람의 뇌리에는 어떤 브랜드로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이제는 21세기는 이제 우리 포털 사이트 주로 네이버로 다 검색을 하죠. 근데 라라브레를 쳤는데 이제 뭐 창원 모처에서 나온다. 아. 그러면 근데 그렇게 돼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분쟁 같은 게 와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고 하는 그렇겠죠. 거니까 검색을 하는데 자꾸 어디 딴 데가 떠. 근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없고 하면은 그냥 그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유명하면 어디 뭐 마산 어디 포항 이런 데 생기면 그렇게 해서 혼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겠죠. 라라브레드 검색했는데 석촌동께 뜨는 게 아니고 포항께 먼저 뜨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 4-5년을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도 하고 스트레스 받으세요. 졸라 열받죠. 열받죠. 죽이고 싶죠. 그죠.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저는 진짜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대표님들이 마케팅 하려고 진짜 고생하세요. 이상하게 상표는 그 특별히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마케팅 하는데 막 이렇게 전단지도 하고 온라인 광고도 하고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상표를 확보 안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님도 그러셨고 진짜 작은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는데 조금 그런 거 좀 고려하셔라. 사례로 말씀드리면 너무 많다. 저하고 이제 별리사님의 인연이 뭐냐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디자인하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하고 이제 뭘 하다가 이제 상표 등록을 이제 그냥 해준 거예요. 라라브레 되겠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라라브레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 좋다 쓰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고 네. 등록은 받아주니까 네. 출원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장사가 이제 좀 잘 되고 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렇죠.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렇죠. 별리사님 찾아뵀었습니다. 네, 네. 저랑 친하지도 않는데 저한테 엄청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돈 얼마 난다고 지금 이래갖고 알아서 하셨냐고 사고를 쳐갖고 보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똥을 뒤지게 싸갖고 왔고 여기저기 파편을 아주 똥을 뭔 그냥 똥싸기 아니라 막 설사도 깝깝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라라브레드가 인재가 되고 그쵸. 그 대표님이 그래도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라라브레드란 이름도 잘 네이밍을 하셨고 또 사업이 잘 됐어요. 예, 맛집이 베이커리가 잘 돼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에 의견을 드린 게 더 유명해지고 더 매장이 나오기 전에 이름 바꿔라. 그래가지고 트라이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라라브레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거절 이유 이제 의견 제출 통지로 해서 거절 통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 통지 이유를 딱 보니까 네. 한 천여 번 이상을 상표 출원을 해봤는데 거절 이유를 이렇게 많이 받은 상표는 처음이에요. 라라브레드 같은 이름은 사실상 얻기가 어려운 이름이에요. 그쵸. 무지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확보하기 어려운데 대표님이 이미 이미 써버렸고. 네. 그래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고 근데 보니까 처음에 문제점은 그 이제 오리온에 1970년도에 라라 크래커라는 게 있어요. 라라 크래커 이놈들이 징한놈들 아니요 네. 징한놈은 이제 대표님이 징한놈이죠. 헤이드는 존재했을 뿐이죠. 몸에 뒤져보네. 이제 상표를 등록을 받아놓고 수십 년간 유지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제가 끼어들었나요? 아 그렇죠? 네.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대표님 회사 자체가 이제 빵도 팔고 그쵸, 하는 그쵸, 요식업의 그쵸. 주지만은 추후에는 이게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될 수 있어요. 그쵸, 상품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30유라든지 29유로 같은 빵류에도 크래커나 과자류에도 받아야 돼요. 그걸로 이걸 판매를 35류라고 해가지고 이제 판매업에도 이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표님처럼 이제 실제 매장을 만들어서 커피도 마시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제과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43류를 받는 거예요. 요식업만 받는 건데 그 완벽하지 않은 게 43류만 받으신 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추후에 어떤 사람이 어 이거 잘 되네? 나 이걸로 이 유사한 브랜드로 과자 만들어야지. 온라인으로 해버려야지. 네, 그래서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물어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돌다리를 두들기고 가야 되는데 제대로 보호가 안 된 상태에서 마케팅 비밀 엄청 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신뢰가 쌓이면서 이렇게 큰 브랜드가 되는 건데 여기는 쌓을 브랜드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마케팅 비밀 쓰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네. 제 사건을 미안하게도 심판을 걸어서 대표님과 이제 연관이 있는 상표를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야 대기업을 네. 상대로요? 네네. 그 되게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오리온 측에서 이제 대응을 이제 시쳇말로 빡세게 해오면 네. 대표님 이제 라르브레드 못 먹은 거죠 사실. 아... 근데 거기서 제가 쓱 보니까 엄청 어려웠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때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1970년대 때 상표 등록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유지를 할까?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아. 대기업 입장에서도 네네네. 대응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다. 감이 좀 와가지고 네.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 그쪽에서 충분한 대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 그래서 일단은 일고비를 넘겼죠. 이야 일고비를. 고맙습니다. 대표님 상표 이제 뭐 라라 떡볶이, 라라 커피 엄청 많았어요. 네. 다 하나씩 쳐내고 하는데 이 문제의 핵심이 라라라는 그 모처, 이 안양 모처에 그 요식업을 하신 분이셨어요. 네, 감자탕을 하신 분. 네, 감자탕. 이분 상표가 대표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네, 라라가 라라 브레드와 유사하다. 심판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심판원이? 네, 아마 심사관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심사관은 약간 기계적으로 판단하거든요. 네. 심사관은 심사 일이 많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불만이 있으면 심판원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감자탕이랑 빵이랑 어떻게 같냐?
그렇죠, 그렇죠. 야, 서비스 하는 게 다르다. 그렇죠. 그걸 다 어필을 했어요. 근데 심판관이 아니다. 유사하다. 저는 사실 심판원에서 1심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 심판원에서 지고 나서 대표님한테 이제 또 아, 또 졌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대표님은 느끼는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대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렇죠. 어렵죠. 이제 법원에 이제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복을 했고 라라는 전체 관찰을 해야 된다. 전체. 라라랑 라라 브레드에서 라라 브레드 중에서 라라를 떼서 관찰할 수 없다. 라라 브레드라고 다섯 자를 한 번에 관찰시키는 게 맞다. 전체 관찰의 법리를 계속 밀고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전국에 있는 라라 땡땡땡땡이로 생겨 있는 어떤 네이버에서 서치하고 자료 막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장 이제 법원에 가서 변론을 할 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아 그냥 전략 좀 바꿔야겠다 생각해 가지고 취지로 가자 취지 실제 오인원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쪽으로 보자 그거를 증거자료 계속 내 가지고 다행히도 이야 다행히도 판사님이 그걸 억셉트 해가지고 확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라라 브레드와 라라는 분리 관찰하지 말아라 제가 아는 특허청의 이제 심사관 모심사관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사건으로 한번 이렇게 상표부에서 한번 스터디 다 했다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기도 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이 됐죠. 사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한 4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멋지고 감사한 이 변리사님을 제가 모신 이유가 여러분 그거 몇십만 원 그거 돈 아끼려다가 똥 된다고. 아마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가장 오래 끌었던 사건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법원에서 이겼더니 또 이렇게. 그 소송 비용도 전부 다 아 맞아요. 그리고 소고기 사 먹었지. 잘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